다니엘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시리즈 15번째 말씀으로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종종 그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까지는 몇 가지의 조건 혹은 그 기도가 지연되어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지연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은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성경을 읽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이라고 하는 연한이 이미 찼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로 시간, 이 70년의 시간이 끝났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은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지만 금식하였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무려 21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약 3주의 시간 동안 응답되어지지 않았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다니엘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 우리가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포기하지 않을 이유에 대한 중요한 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3절인데요. 여기는 지금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신음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세밀하게 들으시는 우리의 천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며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중요한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천사는 다니엘에게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하자, 그 기도하자마자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손에 들려서 그 다니엘에게 이 천사의 소식을 들려라, 복음의 소식을 들려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알게 해주어라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바사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가로막게 되었다, 가로막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사장 중에 또 다른 한 미가엘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그것을 도와주기 전까지 그는 풀려나지 못하고 21일 동안을 잡혀 있었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바사왕국의 군주는 누구지? 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게 되죠. 바사왕국의 군주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 바사왕국의 군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그 천사를 가로막는 그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가로막을 수 있을까요? 무려 21일이란 시간 동안 불가능한 이야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바사의 군주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제 헬라어로 보면 사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르라고 하는 존재는 뭐 지배자 혹은 뭐 군주, 왕자 뭐 이런 뜻인데 이것이 뒤에 천사장 미가엘에게도 동일하게 붙고 있습니다. 그 역시 사르, 그 역시 이 군주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바사의 군주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그럼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깨닫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그리고 대적하는 사탄, 마귀 혹은 그를 따르는 그를 추종하는 어떤 악한 세력들, 영적인 존재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현상의 세계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또 다른 어떤 영적 존재와 영적인 왕국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가로막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두 왕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땅 위에 인간이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왕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뭐 터키가 있고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배경에 또 다른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배경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한 왕국으로서 왕국은 누군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바로 마귀적인 통치자가 우리 눈으로 다스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나 존재하는 어떤 왕국으로 있어서 어떤 뭐 터키란 그런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 그 나라 뒤에 그 터키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떤 배후의 영적인 그런 악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란 뒤에 그것을 조종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랍게도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2023년 10월 달에 지금 이스라엘에 하마스가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하마스의 배후에는 이란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이란이 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까? 한면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더 본질적으로 더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이란의 배후에는 이란 뒤에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존재가 천상의 그런 존재들이 이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충동하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에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뭘 이야기합니까? 사탄마귀가 예수님께 예수님 앞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천하만국은 나의 것이다. 나의 권세가 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내가 여기에 왕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야, 이놈아 헛소리 하지 말아라. 저리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 그에게 누가 그 권세를 주었는가?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에게 그 권세를 준 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태초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내가 창조하였다. 그러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위임한다. 라고 하고 아담에게 그것을 넘겨주셨습니다. 통치의 권세를 넘겨주신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애통하고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이 그 통치의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어떻게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의 권세를 사탄 마귀에게 넘겨주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사탄과 그 마귀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아담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누가 넘겨줬다고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사람이, 아담이 그에게 통치의 권세를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묻는다면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왕국 뒤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적인 왕국이 있다. 그리고 그 자연왕국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다니엘의 이 사건과 마찬가지 이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깨달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혹은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것을 가로막는 일을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서로서로 죽이게 하고 갈라서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을 마치 지옥처럼 만드는 일을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는 사람들에게 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미혹하는 일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가 하고 있는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이토록 종종 응답되어지지 않는지, 왜 우리의 기도는 이처럼 응답이 지연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또한 이것이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첫날부터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신음하며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서로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탄 그리고 마귀가 하늘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다고, 내가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혹시 불신하고 계십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 알기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지금 너를 향한 응답이 떨어졌다. 그 응답이 너에게 지금 가고 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믿음에서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불퇴전의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거둬들이지 말고, 아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둬들이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가엘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왜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원합니다. 그 목사님의 교인 중에 어떤 한 분이 높은 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의사도 이야기하기를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모두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이 교인을 위해서,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도 의식은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가족들마저 다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며칠을 몇 밤을 지새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가 살아생전에 주를 위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지를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가 아직 하나님 앞에 가기는 때가 이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가 저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며칠이 지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기미가 없던 그 사람의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급기야는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모습들을 보고 온 병원이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고 난 후 그가 와서 주일 예배에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성도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떨어졌던 그 순간인데 저는 그 어떤 고통도 없이 즉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예수님을 보자 너무 기쁜 마음과 반가운 마음에 그 품에 달려가 안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야, 너는 돌아가야만 한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주님, 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얘야, 너는 돌아가야만 한다.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거듭 저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한 커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커튼 안을 들여다보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목사님께서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를 위해서 제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목사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다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분의 성도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없다라고 하였을 때,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낙담하고 계십니까? 포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종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하기 전까지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임하지 않는다고 불평,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과 심년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